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블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허블 법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들을 관찰을 했을 때 관찰한 결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생각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우주에 대한 생각들을 여기서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 그첫 번째가 바로 요 우주 팽창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학습지는 134쪽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바로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예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주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주의 과거, 그리고 우주의 현재, 그리고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주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이제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 과거의 우주 모습이 어땠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과거에서 현재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우주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주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볼 거는 앞으로 이 우주 팽창 단어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계속 요 과거의 모습이 어떻고, 현재의 모습이 어떻고,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가장 먼저 얘기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초기에 나왔던 우주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왼쪽에 보시면 정적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팽창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요것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처음 나왔던 거예요. 자, 정적 우주론은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은 누가 주장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다 보니까 사실 정적 우주론은 굉장히 힘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했는데, 자, 이 정적 우주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정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주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적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적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라는 뜻을 좀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다는 뜻을 좀 내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적 우주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우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우주 모습이 지금이랑 똑같고 지금 보는 우주 모습이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똑같기 때문에 우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냐? 우리 은하의 모습 과거에도 이랬을 것이고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외부 은하들의 분포도 전부 똑같을 것이고 우주의 모양, 우주의 크기, 우주의 나이 등등. 아니, 나이는 당연히 변하지만 우주의 모양과 크기가 반드시 계속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정적 우주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죠. 왜냐하면 우주가 변하는 모습이 절대 맨눈으로 관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적 우주론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팽창 우주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자, 팽창 우주론은 이름 보시면 팽창을 한대요. 뭐가? 우주가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은 우주가 커진다는 거죠. 자, 우주가 커집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니까 우주 공간의 크기 자체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주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렇죠. 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또는 우주의 모습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요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을 한번 그림으로 간단히 좀 표현해 볼까요? 자, 만약에 정적 우주론이다라고 하면은 우주의 모습이 과거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점은 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표시하는 건. 그리고 요원 자체가 바로 우주예요. 우주 전체. 자,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도 요랬고 현재로 가도 그대로고. 물론 조금 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제 그림 실력입니다. 네. 개념이 틀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현재도 그대로 똑같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은 분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팽창우주론이면 어떠하냐? 팽창우주론이면 똑같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작았을 것이고, 그죠? 현재는 뭐 이만하다고 하고, 미래는 지금보다 더큰 이런 우주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뭐 여기서 은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라서 제가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맞나요? 여러분들 뭐 모두 사실 알고 있죠? 요 팽창우주론이 맞다는 거, 그쵸? 정적우주론은 틀리고 팽창우주론이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둘다 사실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팽창우주론은 바로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죠. 팽창우주론이 뭘로 증명이 됐느냐 했더니 바로 요걸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요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허블 법칙이었죠. 바로 허블 법칙의 발견으로 인해서 팽창우주론이 맞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팽창우주론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럼 볼까요? 현재 보면은 우리 은하는 우리가 보는 우주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은하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자, 우리 은하는 은하 한 가운데 있고, 여기서 다른 은하, 가까이 있는 은하가 있고, 이렇게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또 중간쯤에 있는 또 다른 은하는 이렇게 멀어지고, 뭐 여기 있는 은하는 더 조금 멀어질 것이고, 그죠? 여기서 좀더먼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은하, 자, 안드로메다 같이 아주 일부의 은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외부 은하는 우리랑 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멀어지면 우주의 크기가 당연히 이렇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멀어지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의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쵸? 크기 증가해요. 이렇게 크기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허블 법칙으로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적 우주론이 아니라 팽창 우주론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팽창 우주론이 맞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팽창 우주론에서 우주가 어떤 형태로 팽창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는 학습 내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바로 우주 팽창의 모양이 나옵니다. 우주 팽창은요, 간단한 실험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제가 이 실험을 갖다 놨을 거예요. 자, 이 실험을 보면은 바로 풍선에다가 별 스티커를 붙여놓고선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풍선은 뭐냐? 풍선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그리고 여기 각각의 별 스티커들은 바로 은하예요. 은하. 자, 그래서 각각의 은하들을 이렇게 붙여놓고선 우주에 해당하는 바로 요 풍선을 불어서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팽창을 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실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요 풍선 실험은 조금 정확도가 사실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 팽창의 모습을 다른 걸로 사실은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 그래픽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할수 있는데, 이거 빵이에요, 빵. 식빵. 식빵 통째로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빵인데 그냥 식빵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박아놨냐면 건포도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건포도를 박고서는 빵을 구운 거예요. 구워줍니다. 구워주면은 빵이 이렇게 밀가루였다가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됐을 때요 빵을 뭘로 비유했냐면, 요 빵을 바로 우주로 비유를 하고요. 건포도를 은하로 각각
각각 비유를 했습니다. 각각. 자, 그러면 어떻냐? 여기에서 알수 있게 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세 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은하들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즉, 후퇴 속도가 커진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거는 허블 법칙 내용입니다. 허블 법칙. 자, 그거를 한번 옆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요 건포들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건포도. 밑에서는 요 건포도가 되겠죠. 자, 이 건포도에서 가까운 건포도 하나는 요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조금 멀리 있는 거 얘를 잡아보면은 얘는 요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팽창시켰을 때 보니까 요만큼으로 한 칸짜리는 멀어졌고요. 두 칸짜리는 이만큼으로 멀어지게 됐어요. 자, 보세요. 처음 팽창하기 전에는 거리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팽창하고 나니까 훨씬 더 거리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후퇴가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팽창하는 우주의 팽창의 중심을 찾아보자는 거죠. 팽창의 중심. 죄송합니다. 자, 팽창의 중심을 찾을 건데, 여러분들 요 빵에서 위에 있는 작은 빵에서 밑에 있는 큰 빵으로 이렇게 점점 커진 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부풀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어디? 딱 하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팽창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서로 팽창하니까요. 그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하면 그럼 뭐 서로 가까워지나요? 아니요. 얘를 기준으로 해도 다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어느 건포도, 즉 어느 은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서로 무조건 멀어지고 있기만 하니까 무조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심을 어디라고 딱 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팽창의 중심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봤듯이 모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기만 하고요. 사실 가까워지는 은하들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충돌 은하나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가 다 아주 극소수의 일부는 있지만 그거 빼고 모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팽창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공간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주 팽창이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2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은하 자체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은하 자체는 커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건포들 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빵을 굽는다고 해서 건포도가 뭐 요만하게 커지냐?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은하 자체는 이 우주 팽창에서도 커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러냐? 바로 은하에 팽창하는데, 팽창하려면 뭔가 밖에서 뭔가 힘을 끌어당겨주거나 또는 안쪽에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힘인 바로 이제 팽창시키는 힘이
은하 자체의 중력보다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하 자체에서 서로서로 별들끼리 그 초대질량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팽창하는 힘보다는 크다 보니까 은하 자체가 커지지 않아서 우리 은하는 옛날과 다르게 지금 뭐더 커졌다? 뭐 이런 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 팽창의 세 가지 특성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두 번째 특성이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 팽창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 멀어지고 있는 후퇴 속도가 우리 은하에서 더 멀수록 더 빠르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 또 다른 은하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서로 다른 은하들이 모두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는, 즉, 팽창의 중심이 따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팽창하는 데 힘보다 중력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은하 자체는 더 팽창하지 않는다는 거. 요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요세 가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것이 바로 요 허블 법칙이었어요. 허블 법칙. 네. 자,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제 또두 가지가 이게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어쨌든 우주의 크기가 지금 현재에 이만하다고 하면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현재보다 미래에 더 커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우주의 크기가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각각의 은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요 가운데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은하들이 우리 은하하고 나머지 외부 은하들을 보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과거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거리가 서로 더 가까웠겠죠? 자, 이러다 보면은 더 오래전 과거로 가면은 우리 은하를 비롯한 모든 은하들이 딱한 군데에서 이렇게 뭉쳐져 있게 되는데 이 뭉쳐지는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어때요? 우주의 크기가 여기에서 요만하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작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허블 법칙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도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살펴볼 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한 가지 가정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자, 가정을 하는데요. 가정은 뭐냐면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현재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우주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자, 과거에서 현재, 그 다음에 미래로 가는 동안에 팽창하는 속도가 항상 일정했다라고 지금부터 가정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팽창 속도는 항상 일정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할 얘기를 우리가 더 이상 할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팽창 속도는 항상 일정했다라는 가정을 할 건데, 자, 그러면 팽창 속도를 얼마로 지금부터 놓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을 팽창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좀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냐? 팽창하는 거는 우리가 물질들도 커지지만 빛이 같이 퍼져나가는, 즉,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는 가장 빠른 거를 기준으로 할 건데, 자, 우리가 아는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누구의 속도입니까? 그렇죠. 바로 빛의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팽창 속도를 바로 광속으로 놓을 거예요. 바로 빛의 속도죠. 광속 기호는 뭘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C라고 표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주의 팽창을 속도를 항상 광속으로 놓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재를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현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은하를 지금부터 저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우리 은하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은하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외부 은하도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은하도 있고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도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서로서로 우리 은하, 보라색으로 표시한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각각 다르죠? 예, 요거 가까운 은하는 조금 천천히 멀어질 것이고 조금 먼 은하는 조금 더 빨리 멀어질 것이고 더 멀리 있는 은하는 훨씬 빠르게 멀어질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법칙이었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바로 이제 허블 법칙에 의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써 있듯이 광속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광속보다 빠른 속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예, 광속보다 빠른 존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더 빨리 멀어지게 될 건데, 어쨌든 아무리 빨라져도 광속보다 멀어질 순 없어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광속보다 빨리 멀어지는 은하는 없으니까 걔가 가장 멀리에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허블 법칙 공식에서 V는 HR인데 얘가 가장 빠르면 R도 가장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제가 여기에 표시한 이 은하가 바로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광속으로 멀어져 있고 있으면은 우리 은하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거리가 가장 멀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원이어야 되는데, 제 그림 실력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가 되죠. 요거를 과학적 용어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우주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주의 크기. 바로 첫 번째인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럼 보세요. 이 우주의 크기는 결국 무슨 값입니까, 여기서? 그렇죠. 바로 요 R 값이 되죠. 왜? 요거의 크기인데 요거의 반지름이 바로 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 R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봤던 허블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허블 법칙에서 V는 HR이죠. 자, 여기서 값을 고쳐봅시다. 가장 빨리 멀어져야 되니까 이 V값을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그렇죠. C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C는 HR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 써 있는 R 값을 구하는 게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R 값으로 바꿔주면은 R은 H분의 C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요 R이 바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은하까지의 거리고 그것이 허블 상수분의 광속이라는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주의 크기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크기 공식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R은 H분의 C가 되는데요. 여기서 R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우주의 크기고요. H는 뭡니까? 그렇죠. 허블 상수죠? C는 뭐예요? 광속이죠. 단위를 맞춰보겠습니다. 허블 상수의 단위는 km per sec per mega parsec이거든요. 광속은 보통 km per sec 단위를 써요. 그러면 요거를 맞춰주면은 우주의 크기는 메가 파섹 단위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여기서 고정된 값은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광속 값은 고정된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그럼 전적으로 우주의 크기는 누구한테 달렸다? 그렇습니다. 허블 상수 값에 달렸다는 거예요. 허블 상수 값이 크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측정이 될 것이고, 반대로 허블 상수 값이 작으면 우주의 크기가 더 크게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누구 값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허블 상수 값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구했어요. 우주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결국에는 h분의 c였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현재를 좀 볼게요. 자, 현재 우리 은하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분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은하에서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 이렇게 좀 가까운 것도 있고 조금 먼 것도 있고 뭐더먼 것도 있겠죠. 어쨌든 얘네들은 우리 은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은하에서 더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멀어지고, 더 빨리,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은 현재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이전에, 즉,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 은하랑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도거리 또는 요 정도 거리 또는 요 정도 거리 이런 식으로 뭐 가까웠겠죠? 그리고 팽창 멀어지는 속도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느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랑 비교하면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은하들의 거리가 서로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죠? 바로 우리 은하가 있으면 우리 은하랑 다른 외부 은하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모든 은하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때가 바로 우주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의 나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주의 나이는 태어나고선 현재까지의 기간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은하들이 우리랑 멀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있는 건이 오른쪽 은하를 해보죠. 가장 멀리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건 C, 즉,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될 건데, 우주의 크기가, 그죠? 자, 얘가 어쨌든 이 은하도 처음에는 서로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요 정도까지 멀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멀어지는데 만큼의 거리를 갔죠? 요만큼의 거리는 바로 r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리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 0에서부터 거리 r까지 멀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하나 했었어요. 무슨 가정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죠. 팽창 속도는 일정하다. 무슨 값으로? 그렇죠. 광속 값으로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학 하신 분들은 이거 거리 아니고 변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네, 여기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뭘로 바꾸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바꿔주면은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속도값 무슨 값을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c 광속값을 쓰면 되고요. 거리는 뭘 쓰면 될까요? r 값을 쓰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속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0에서부터 c까지 변했어요. 점점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리는 0에서부터 r까지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C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공식이죠. 이 공식 뭡니까? 그렇죠. 허블 법칙이죠? 허블 법칙에서 바로, 멀어지는 속도, 즉, 후퇴 속도를 광속으로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됐고, 여기서 속도는 c, 거리는 r이었어요. 그죠? 근데 방금 봤던 공식을 집어 넣어주면은 c는 hr분의 r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약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시간은 h분의 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t가 바로 우주의 나이고요. h가 허블 상수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허블 상수 값이 크면 우주의 나이는 짧게 측정이 될 것이고, 반대로 허블 상수 값이 작으면 우주의 나이는 많게 측정이 되겠죠. 해서 어때요? 방금 봤던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나이나 결국 요 허블 상수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허블 법칙에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허블 상수 값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우주 팽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공식에서 다 나온 건데, 허블 법칙에서 나온 팽창 우주론으로 인해서 우주 팽창의 특성 세 가지 살펴봤고, 또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도 같이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시작에서는 모든 은하들이 한 군데 겹쳐 있었을 것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주가 팽창을 했는가? 바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아래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